아 근데 여자들이 남자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. 남자들은요 베스트 프렌드나 이제 심한 장난을 치지 그냥 그런 친구들은 장난 안 쳐요. 맞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 남자 요정,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냥 친구 어떻게 해요? 야 나 여자친구 헤어졌다. 그럼 뭐라고 해요? 괜찮아. 좋은 여자 생길 거야. 사람들은 이게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아. 여자들은 이거 그냥 안 친한 친구야. 가끔 한번 보는 친구야. 헤어졌을 때 베스트 프렌드는 우리 뭐라고 해? 우리한테 뭐라고 해? 내가 걔 만나야 돼. 왜 아야? 아니 내가 걔 만나도 되냐고. 걔 만나가지고 내 친구랑 왜 헤어졌냐 따진다고. 아 그런 식으로 에헤이 뭔 생각을 하는 거야. 에헤이 니네 생각이 너무 다 아메리카노 아니냐? 걔를 만나서 내 친구 슬퍼하는데 왜 헤어졌냐 이거 따진다고. 아 걱정돼서라고. 나 완전 코리안이야. 완전 코리안인데 지금 뭔 소리야. 이게 베스트 프렌드입니다. 예, 여자분들이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이런 경우가 극단적이야, 그냥 남자들은 간혹 있어요. 이런 경우가 친구 중에 감옥에 한 명씩 다 있잖아.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냥 친구들 가끔 보는 친구 뭐 중고등학교 한 번씩 본 친구 어떻게 해? 면회 와서 괜찮아 지내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다음 진짜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는 어떻게 해요? 어떻게 같이 있습니다. 베스트 베스트 프렌드는 항상 내 옆에 있어요. 야 대단하다. 항상 옆에. 진짜 친구야. 이게 베스트. 이제 알았잖아요. 이게 우리들의 베스트 프렌드예요, 여러분들. 와.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